structure 5의 chapter 2의 practice 4. 여기 뭐냐면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see. 그 다음에 watch. listen to. see하고 listen to hear. 아, 거꾸로 한번 써보자. 논리적으로 지각이란 말을 알아야지. 지각. 그러니까 보거나 그다음에 듣거나 요거를 지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활동으로 머리에서 깨닫는 거 요걸 지각 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보는 건 see. 좀 유심히 보는 건 watch. 그다음에 밖에 소리가 나는 걸 자연스럽게 듣는 걸 hear. 귀 기울여 듣는 걸 listen to. 그다음에 이제 feel 동사도 있고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notice 이런 동사들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까지만. 터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걸 보고 요걸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 saw라고 그러죠. I saw her. 그러면 이 뒤에 목적 보어로 올 말이 도대체 뭐냐? 지난번에는 1번 형용사도 있었고요. 플러스를 시키는 게두 번째 명사도 있었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번 거예요. 투 부정사도, 아, 그 전에 있었던 게투 부정사였고, 이네 번째는 원형 부정사, 다섯 번째는 현재 분사, 여섯 번째는 과거 분사. 이런 것들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뒤에는 dance나 혹은 dancing in the club. 이렇게 dance나 dancing이라는 목적 보호가 원형 혹은 현재 분사 형태로 오면 좋다.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써도 된다. 선택. 다음에 나는 자, 느꼈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feel 동사 있었죠? felt. I felt something.